목표가 100억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네. 수입원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300만 원 직장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느냐. 직장 시간을 하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아침에 할 수 있는 수입원이 생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할 수 있는 일도 수입원을 찾아야 돼요. 이게 기본이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잠재의식이 좋아하는 것, 표현 자체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잠재의식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것도 다 좋아해요. 이게 잠재의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는 게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없애라는 거예요. 사실은 잠재의식이 좋아한다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잠재의식에 남아있게 하는 것. 목표를 이룬 결과에서 누리면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네. 사람이 있다. 이제 보통의 이제 표현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맞아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건 지금까지 얘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네.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100억 자산가 두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은 주로 부동산에 관련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IT 쪽으로 이제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돈을 쓰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다 100억이 있어도 생각은 다 다른 거야. 부동산 하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고 똑같은 100억이지만 5억짜리 차를 사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 쫓기면 아무 일도 안 돼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생각이 조급해지고 온전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무슨 일을 해도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내가 알고 단 1,000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죠. 이런 사람들은 횟수가 거듭할수록 처음에 1년은 1억밖에 못 벌지만 그 2년 차에는 5억을 벌고 3년 차에는 50억을 벌어요. 이 차이죠. 인간관계가 마음대로 안 되죠. 네.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잠재의식과 함께 포용하면서 수용하면서 내 그릇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책들 읽다 보면은 그게 그렇죠. 이제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살아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100억 자산가가 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100억 자산가가 난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화관과 이제 긍정 화관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은 100억이 없고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적은 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나는 100억 자산가처럼 살아야 돼 이 생각 때문에 뭐 과소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명품백을 산다든지. 아 그건 아니죠. 목표가 100억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네. 수입원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300만 원 직장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느냐. 직장 시간을 하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아침에 할 수 있는 수입원이 생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할 수 있는 일도 수입원을 찾아야 돼요. 이게 기본이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네. 다 이루었다고 누리면서 네. 이제 살아라는 말은 이것을 자꾸 차곡 실천하면서 누리면서 살이라는 그 얘기지. 온전하게 진실이라고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잠재의식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느냐 택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 잠재의식을 더 잘 알아요. 그 진실 아니야. 복을 안 줘요. 여러분이 현재 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나를 관찰하고 나의 모든 부정적인 습관을 바꾸고 내 수입원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 그 외의 시간을 뭐 게임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목표가 생겼으면 그런 건 다 2차적인 순으로 다 밀려나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1억이 목표가 생겼으면 그때부터는 300만 원은 부정적인 수입 그다음에 아침 저녁에 뭔가를 했다 우유 배달을 했다 과일을 했다 뭐 대리운전을 했다 밤에 대리운전을 했다 이건 이제 다 보조적인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100만 원이 나오든 200만 원이 나오든 그 수입을 챙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이 모여지면 또 다른 사업체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제 경험으로 보면 그때부터 잠재의식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즉석에서 받아서 바로 실천하면 완전히 가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무모할 정도로 일단 딱 그게 확신이 있으면은 잠재의식이 주는 생각, 네. 현재의식이 주는 생각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네네. 근데 사람들은 알거든요. 부정적인 현재의식이 주는 생각인 줄 아는데 사람들이 내가 나를 관찰하지 못하니까 그게 잠재의식이 주는 걸로 알고 착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다 망하는 거예요. 또 거듭 얘기하지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관찰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관찰하셔서 그 관찰이 변하기 시작하면 네. 돈 벌기 쉬워요.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막
생겨나는데 이건 놀라울 정도예요. 네. 더 많이 심으세요. 더 빨리 성장합니다. 그 이제 연장선상에서 실증 얘기를 하다 보면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긍정학원을 맨날 외쳐봐야 그게 정말 이루어지냐 뭐 생각만 한다고 상상만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했느냐에 켈리체나 김성호 회장님이 그런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어때요? 쫙 몰려가잖아요. 네. 그것들이 이루어 놓은 게 있으니까 몰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루지 못했을 때 켈리체나 김성호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쳐다보지도 않겠죠. 이게 안타깝게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기질, 사고의 기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시켜요. 그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어떤 책을 한번 보는 사람하고 100번 보는 사람하고 그 내용은 어때요? 한번 본 사람이 100번 본 사람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죠. 그렇게 절대 부정적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고 성격의 차이, 기질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게 모든 요소가 다 그 사람한테는 자리 잡혀져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무자본 창업 사업가다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제 잠재의식은 얘기를 해보면 전부가 전부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하나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쵸.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나중에 깨닫고 보면 근데 깨닫기 전에는 어려워. 오리무중이야.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자본 창업은 때가 되면 잠재의식이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준에서 무자본 창업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줘요. 때가 되면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 열매는 극히 미약하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 사업은 1이라면 잠재의식이 주는 아이템으로 하면 그건 항상 작게는 30개 크게는 100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재의식에게 생각과 아이디어를 저축하는 방법을 저축한다는 게 어떤 잠재의식에게 이제 저축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장읽기 예, 특별히 이건 책 내용에도 없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제 고급 아이템을 주자면 절대로 시장에 가서 뭐 깎지 마세요. 깎지 마세요. 절대 다투지 마세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 상대방이 나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무슨 얘기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에 가서 수박을 샀는데 수박이 15,0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10,000원 해주세요. 가급까지는 그랬는데 오늘 이걸 듣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몇천억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그 금액이 좀 과하다 싶으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미소를 띠면서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시고 유황에 사야 될 수박이라면 기분 좋게 와 사장님 좋은 걸로 잘 익은 걸로 골라주세요. 저 안 깎을게요. 그럼 사장님은요 15,000원짜리 수박이 있지만 벌써 20,000원짜리에서 그 중에서 조금 못한 거를 고를 준비를 해요. 벌써 물건값은 안 깎았어요. 수박이 15,000원짜리라도 그 사장님은 아, 이런 손님은 단골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수박을 고르려고 딱 해요. 가격은 못 깎았지만 일단 사장님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내가 좋은 수박을 샀어요. 그리고 그 수박을 사가지고 가면서 사장님 맛있게 잘 먹을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뒤에서 기분이 좋아. 맨날 저런 분만 왔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 사람이 수박 사간 사람이 잘 되기를 비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없죠. 나는 수박을 샀지만 이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 사람은 나에게 호감을 잔뜩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나를 홍보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월급 안 주고 그 사람은 나를 홍보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돈 몇 푼 깎는 걸로 다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나무만 보고 숲은 절대로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